오늘은 집들이 음식으로 쓸수 있는 맛있는 탕수육을 쉽게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냉동 탕수육, 파인애플, 당근, 사과, 목이버섯, 양파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선 기름의 온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소리 들리시죠? 소금을 조금 집어넣었을 때 지직하고 소리 나는 온도, 이 온도가 알맞은 거예요. 자, 그럼 튀겨 볼게요. 자, 고기가 달라붙지 않도록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잘 갈라주시고요. 색깔이 노랗게 되었을 때 이제 건져주실 것 같아요. 기름기를 뺀 다음에 키친타월에 미리 받쳐놨지요. 이렇게 얹어서 기름기를 빼주시고. 탕수육 고기를 다 튀겼습니다. 고기 튀기는 것이 힘드니까 한꺼번에 다 튀겨서 쓸 거는 남기고 나머지는 냉동시켜 두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탕수육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식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을 6조각을 내주세요. 양파는 안쪽으로 이렇게 칼집을 넣은 다음에 큼직하게 썰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당근은 이렇게 얇게 썰으신 다음에 당근 위에 꽃 모양 집게를 놓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틀 바깥쪽을 이렇게 살짝살짝 눌러주면 잘라져서 꽃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건 목이버섯이에요. 요거 두 입만 물에 불리면, 찬물에 불리면 이렇게 양이 많아져요. 요거를 이렇게 커졌죠. 적당히 손으로 이렇게 뜯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사과 4분의 1 쪽이에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껍질째,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껍질째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설탕 8큰술, 식초 4큰술, 그러니까 2대1입니다. 그 다음에 간장 1큰술, 요거는 색깔을 내는 용도예요. 이렇게 해서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녹말가루 1큰술에 찬물 1큰술을 붓고요. 잘 섞어주세요. 요게 녹말물이라는 건데요. 요거는 따로 두셔야 돼요. 요렇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팬에 기름 2스푼을 넣고요. 양파랑 목이버섯을 넣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소금 살짝 넣어주시고, 간마늘 한 사분술 넣고 볶아주세요.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당근하고 사과를 넣고요. 소스를 넣어주세요. 소스량이 적어 보이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파인애플 국물이에요. 바글바글 잘 끓네요. 아까 개어놨던 녹말물을 다시 한번 저어가지고 휘 뿌려줄게요. 이러면은 소스가 걸쭉해지거든요. 자, 눈으로 보이시죠? 걸쭉해지는 거. 마지막에 파인애플하고 색깔 내기 위해서 피망을 조금 섞어줄게요. 다 됐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고기를 다시 한번 튀겨주셔야 돼요. 고기 안쪽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안쪽에 습기가 바깥으로 나와서 눅눅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고기가 이렇게 잘 익어가지고 둥둥 떠오르죠? 이제 꺼내면 됩니다.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고기를 빼서 물기를 빼주시고, 두번 튀겨서 바삭바삭한 고기를 큰 접시 밑에 깔고 소스를 부을게요.